제가 경험을 써 우리 맞게 말라서 네, 안녕하세요. 시제스 모델 소속 모델 김선빈입니다. 모델을 시작하신 지 얼마 된 거예요?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원래 프리랜서로 그냥 활동하다가 한 몇 달? 아, 진짜요? 제가 실용음악과에서 네. 가수 준비하고 있다가 아이돌 준비생이었죠? 네? 네, 원래는 그러다가 이제 SNS를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여러 촬영 제의가 많이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 시작하게 됐죠. 평소에 가장 즐겨 있는 브랜드는 어디예요? 요즘 비바 스튜디오 봄이죠. 비바 스튜디오나 87 배신스트 네, 여러 가지.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학생 때부터 옷을 좋아하셨어요? 옷 입는 거를? 저는 20살 되고 나서 이제 옷에 관심이 많아져서 옷 입는 걸 많이 시도를 했습니다. 어쩌다가 관심? 그때는 이제 구제 빈티지에 완전 빠져있을 때라서 좀 막 거지같이 있다가 거지? 네, 못 입는 거지가 아니라 리얼 거지. 네, 네, 그냥 그런 식으로 있다가 이제 깨닫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제 스타일을 찾게 된 것 같습니다. 기억이 남는 거. 맨 처음 찍었던 게 어널로이드라는 브랜드의 촬영이었는데 그때가 가장 더운 날이었어요. 1년 중에 FW를 야외에서 찍었어야 되는데 야 이거 익으면서 이제 촬영을 하니까 제 기억이 많이 남더라고요. 인스타로 이제 팬분들과 소통을 하다 보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네, 일일이 댓글이 달리면 다 달아주지 못하죠. 하지만 달아주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 어플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많이 소통을 못하는데 이제 이걸로 여러 가지 뭐 패션 정보를 얻을 수 있잖아요. 네. 디자이너분들이 옷의 의미를 담는다고 하시잖아요. 네. 그 의미를 소화를 해야 되는데 애티튜드나 포즈. 네. 포즈나 이제 표정으로 이제 그거를 표현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 같아요. 평소에 연습 많이 하세요? 네, 포즈 연습 같은 거 좋아해요. 영감 같은 것 받는 데가 있나요? 포즈나 뭐 그런 거? 포즈 같은 건 잡지, 아무래도 잡지를 많이 읽으면은 네, 화보들 열심히 보고 아직 부족해서 네, 더 열심히 해야죠. 뭐가 가장 재밌나요? 그냥 여러 가지 옷을 입는 게 제일 재밌고 화보 같은 게 제일 재밌어요, 저는 아직. 신인이다 보니까 이제 더 열심히 많이 해야죠, 아직. 힘든 건 없는 것 같아요. 벌써 힘들면 안 되죠. 그죠. 백부자고 네, 달고 엽기 떡볶이? 네, 좋아하고 아, 살이 잘 안 찌시는 편이에요? 네, 저 잘 안 찌고 아, 쭉빠다네요 네, 저는 스트레스예요. 아, 진짜요? 너무 안 쪄서? 네, 너무 안 쪄서 저는 네, 마른 걸 만족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쪄야 되는데 이런 생각 해가지고 쪄요? 네, 안 쪄요. 겁나 찌더라고요. 몇 킬로 쪘죠? 저 지금 13킬로 쪘어요. 대학교 때보다. 공부를 어떻게 하셨는지 사람들 많이 보고 네. 그냥 따라도 해보면서 막 많이 입었던 것 같아요. 무작정. 무작정? 돈이 많이 들었겠네. 구제. 그때도 구제. 모델을 할 생각을 하고 있던 건가요? 아, 20살 때는 그 키도 더 작았어요. 지금보다도. 아, 더 20살이 더 큰 거예요? 8cm. 7cm죠. 아, 그렇게 돼요? 지금 좀 작아요. 80. 모델 중에서는 점점 작은 편인데 이제. 취미 활동은? 볼링 같은 거. 볼링? 좋아하고. 아. 노래방 같은 거. 같이 이용하고 싶은 모델이나 브랜드 있어요? 저희 회사 모델. 오케이. 저희 회사 모델들. 아, 시작 모델들은 거의 저희랑 가족 제휴 수준? 그쵸. 자매 결연 수준. 거의 진짜. 퍼플 패션 퍼즐 화이팅!